안녕하세요. 알폰소입니다. 정말 육성으로는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까바뜰리 만드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는 저희들이 여성들, 특히 뿔리아주나 바실릭 가따주 해서 유로한 파스타들 좀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까바뜰리, 스트라시나티, 드릴리, 드릴루치 이런 면들은 이렇게 세물이나 반죽을 통해서 물로 반죽을 해서 이거를 반죽을 칠한 다음에 이렇게 얇게 한 다음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파스타 면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아주 오래전에 방법은 여사님들은 이태리 여사님들은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당겨가지고 다시 튕기는 이런 방법으로 까바텔리 좀 많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업장에서 이걸 몇 그릇을 판매를 하겠어요. 정말 힘들겠죠.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만들기는 너무 힘들고요. 저도 예전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까바띠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미리 몰랐구나 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자르고 나서 칼로 딱 당기셔도 또 까바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아주 간단한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돌돌돌 말라서, 그래서 나중에 이 안에 소스가 들어가서 또 쫄깃한 식감을 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칼도 가능하시고요. 아니시면 이제 여러 가지 스파츌라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저는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다 모두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파스타, 저 프레스카 전문점에서 기구를 판매하는 전문점에서 제가 사왔는데요.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이러한 기구들도 한국에 이미 다 있어요. 뭐 화방이라든지 뭐 어디 가시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태리에서 안 사오셔도 돼요. 저처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저는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준비된 걸 가지고 반죽을 해서 이렇게 잘라서 자른 다음에 똑같이 돌돌돌 말아주시면 이렇게 까바뜰리가 완성이 돼요. 편하게 두 줄로 가능도 작업도 하겠죠. 할수 있겠죠. 이렇게 작업하신다면 능률도 빠르고 쫄깃한 식감을 까바뜰리를 레스토랑에서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쉽게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는 알폰수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파스타? 까바뜰리. 한번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You try.